안녕하십니까. 유가 급등에도 꿋꿋하게 플러스 출발을 보였었던 코스피.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2000포인트를 만들어놨습니다. 누가 만들었냐고요? 바로 기관의 힘인데요. 기관이 현물 기준으로 오늘 한 1000억대 정도 순매수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은 2000억 넘게 현물에서 팔고 있고요. 재미있는 부분은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엄청나게 팔았다 얘기 들으셨죠? 금액으로만 봤을 때 1조가량을 팔았었는데 오늘은 또 정반대로 한 7000개약 가까이나 사고 있습니다. 때문에 프로그램 쪽은 오늘 어느 정도 매도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 변동성은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믿기는 조금 어려울 듯 싶습니다. 오늘 전 업종이 거의 다 오르고 있고요. 어제 낙폭을 오늘 거의 다 지금 이 시각 만회를 했습니다. 25포인트가량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IT만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4% 급락했지만 오늘 장중에 80만 원대까지 허용하면서 지금도 플러스를 결코 만들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하필이면 이럴 때 내 포트폴리오에 IT주가 많아서 웃지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안내 먼저 드릴게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도 전문가로부터 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으실 수 있지만 더 빠른 길은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는 겁니다. 와글와글 문자 지금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랄게요. 자, 시장은 2005.64, 코스닥도 523.93 분위기 좋습니다. 여의도로 먼저 가보죠. NH투자증권의 김형렬 연구원과 얘기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의 안 좋은 기운은 계속되지만 이제 슬슬 분위기는 자동차주로 흘러가는 것 같네요. 일단 2000 다시 회복을 했어요. 네, 우선 어떤 지수 회복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현선물 시장에서 서로 상반된 포지션을 나타내면서 다소 좀 혼재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업종 간 변화에서는 IT 업종이 부진한 반면 비철금속과 자동차 업종 등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반등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후발 매수세를 이끌어야 할 조선이나 건설 업종은 아직까지 매수세가 미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잠재되어 있는지까지는 조금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현재는 어떤 추세적인 대응으로서 시장을 판단하기보다는 당분간 변동성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양회가 개최가 됐고요. 중국 증시도 때문에 뭐 전인대 분위기 타면서 3000포인트도 몇 번은 장중에 두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전인대에서 원자바 총리가 한 얘기가 많이 화두가 됐었죠. 일단 향후 5년간 성장률을 조금 더 0.5%포인트 정도 낮추겠다라고는 했는데 질적으로는 더 매수를 키워서 좋게 만들겠다라는 뜻이 내포도 있다고 해요. 사실 그 시청자분들은 헷갈립니다. 성장은 덜 한다고 하는데 질은 더 올리겠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우선 그만큼 중국 경제의 전체적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은 이제 쉽지는 않아졌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도 지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 6-8%의 어떤 성장률을 이어오다가 사실 3-4%의 성장세로 바뀐 것이 불과 하체 한 10년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국도 그만큼 이제는 고도 성장하기에는 경제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조정과 시정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근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민주화 분쟁이 확대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어떤 그 민심이 크게 그 악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중국도 이런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분배 정책을 통한 어떤 민심 안정에 주력할 필요가 있고 이번 양회가 개최되기 전에 강도 높은 긴축 등을 통해서 다소 위축될 수 있는 어떤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내수 시장 견인을 위한 시장 안정 대책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이번 양회에서 다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향후 중국 경기와 관련돼서는 물론 수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수출과 인프라 투자도 여전히 계속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제는 어떤 내수 시장에 초점을 맞춰둔 내수 시장에 초점을 맞춰뒀다는 점을 가정을 할 때 이제 소재와 산업재뿐만이 아니라 소비재 관련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도 이제는 점차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또 국내 자동차나 IT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마련됐다라고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유통주라든가 자동차주도 그쪽 모멘텀도 좀 껴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던 대로 자동차가 이제 뭔가 주도주의 어떤 색채를 내고 있는데요. 많이 빠졌었던 쪽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제대로 된 낙폭 만회에 들어갈 듯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마감 전략 좀 추려 주십시오. 네, 우선 시장에 변동성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도 시장이 급락했을 때 마치 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의 우려를 확대시켰었던 것처럼 오늘의 급반등이 다시금 시장의 추세적 상승을 의미한다고 단정지어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따라서 당분간 어떤 추세적 대응보다는 업종 순환을 활용한 단기적인 대응 전략에 초점을 맞춰두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지수가 크게 반등하면서 대응주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지만 다시금 또 재반락할 경우에는 중소형 종목을 중심으로 개별주 대응을 계속적으로 진행시켜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등장했었던 것처럼 이제는 서서히 1분기 실적과 관련된 시장 이슈들이 수시로 달아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요 관심 종목들을 대상으로는 과연 1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할 수 있는지 또 돌발 변수는 등장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다소의 세심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제도 업종별로 이제 이익 모멘텀 약간 IT의 경우에 좀 우려도 내비치셨었는데 1분기 실적, 이제 정말 중요한 변수로 곧 떠오를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좀 좋아지는 쪽은 업종별로 구분해 보자면 어느 쪽인지요? 네, 전체 기업 이익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금융 섹터로 전체 이익에서 약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은행과 보험업종의 경우 지난해 1분기까지 부동산 PF에 대한 부실과 또 금리와 관련된 연계된 어떤 실적 부진 때문에 다소 기저효과적인 성향이 좀 짙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 현대건설 매각권과 관련된 일시적인 이익 증가 부분을 제외한다라면은 다소 좀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익의 규모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높였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까지 다소 좀 부진했었던 실적의 어떤 개선 기대감 등을 감안한다라면 1분기 실적 시즌에 가장 큰 관심은 과연 금융 섹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보수적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IT 섹터의 경우는 당장은 좀 이익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떨어질 면이 없지 않지만, 다만 이런 과정 중에서 좀 시장의 과도한 조정, 또 보수적인 전망치를 조금은 상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만 조금 찾게 된다라면은 또 IT 섹터도 1분기 실적 시즌은 주요한 관심 섹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어봤습니다. NH투자증권 김형열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은 2003.98, 23포인트 정도 오른 상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분의 의견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볼까요? 이트레이드증권 전장석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에 뵙고 참 오래간만에 뵙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좀 전에 저희가 함께 얘기를 나눴던 김영률 연구원님께서는 오늘 좀 시장이 다시 급반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추세적으로 대응하기는 조금 힘든 장이 아닌가, 변동성이 너무 크다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2월 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가격 조정을 받았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는 20일 평균선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상승 전환을 해서 추세적인 상승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3월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기간 조정을 주면서 상승을 위한 모멘텀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외국인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한 수급 상황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만기 이후에 시장 변화들을 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12월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선물에서의 누적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매도 포지션들이 좀 축소가 되면서 현재 적극적인 순매수 흐름들이 장중 상황에서 나오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가고는 있지만 이것은 그동안 조정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수준, 어느 정도 3월에 대한 지지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의 좀 강한 분위기들은 중국과 관련된 소비 관련주들, 또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완성차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실적 호전을 뒷받침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 종목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업종 중에서도 IT는 좀 소외받는다 했지만 IT 부품 쪽들은 오늘도 여전히 참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피는 당분간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로도 슬쩍 들리는데요. 코스피는 그냥 바닥 다지게 하면서 아주 천천히 상승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까? 마감 전략을 조금 이제 전장석 센터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지수는 당분간 큰 의미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지수가 그동안 2월 달에 큰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바로 급반등하는 분위기들을 연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3월 시장은 거래도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수 관련 주도 종목들이 움직이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3월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소강 국면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시장이 이렇게 안정적인 소강 국면에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도 종목들, 주도 업종들의 좀 뒤쪽에 가려져 있던 실적이 우량한 중소형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 시장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강했다라면 부품주들이 좀 강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강했다라면 그 뒷단에 태블릿 PC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 우량한 실적주들이 좀 강한 분위기들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반적으로는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 국면으로 돌아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해외 지표라든가 또 중국 관련된 분위기들도 소비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소비 중심으로 시장 흐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주도주에 가려져 있던 조금은 작은 쪽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저는 묻고 싶은 것이요. 전반적인 낙폭과대주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지수가 이제 바닥다지라고 어찌됐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요. 빠르지 못하더라도 낙폭과대주도 어느 정도는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낙폭과대주라고 하면 크게 우리가 이제 화학업종들,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화학업종들이 좀 2월 달에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네.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져 있을 텐데 이들 종목들은 올해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연적으로 자기 주가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연출될 건데 결국 이들 종목들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들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머니 성격의 큰 자금들이 지수를 움직여줄 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정도를 보여주는 선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전개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께서 수익성 측면에서 단기적인 접근들을 하신다면 중소형 종목이 좋겠지만 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이들 낙폭과대 종목들은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동차, 화학, 중공업 섹터는 나쁘지 않은 시각이다. 2011년도는. 그래서 오히려 가격 단가를 낮춰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러면 결국에 지금 현 국면에서 관심은 IT라든가 자동차 조금 작은 쪽을 보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역시 관심 업종 IT 자동차 부품 장비 쪽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는 이제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는 역시 SL 같은 경우가 부품주 중에서 업종들을 좀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죠. 만두라든가. 네. 이들 종목들이 상당히 기업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뭐 올라갈 때 추격해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이들 종목들도 이전에 주도주가 보여줬던 것처럼 뭐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추격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지지선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한다라는 좀 편향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IT 섹터는 이미 지난 4분기가 정점으로 해서 저점을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긍정적인 시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라든가 PCB 관련된 종목들, 태블릿 PC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멜파스라든가 이녹스라든가 또 루멘스 같은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 우량 종목들이 좀 강한 분위기들을 연출할 수 있는 분위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시장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낙폭이 컸던 2010년도를 주도했던 주도 종목들은 올해도 좋지만 가격을 좀 낮게 가져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는 시각이고 지수가 3월 달은 그다지 큰 변동이 없이 안정적인 바닥을 좀 다지는 국면들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중소형 우량 실적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커스를 두고 접근하는 전략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뭐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낙폭과대는 일단은 어떤 시기라는 면에서 한 번쯤 다시 내 투자 성향을 좀 돌아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에 있는 전장석 센터장과 함께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시작됩니다. 013-3366-0110번 아래쪽으로 무료입니다.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지만 더 빠른 길은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와글와글이라고 하는 게시판에 문자 상담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내는 상담 요청 글을 남겨주시는 겁니다. 이쪽이 더 빠르니까요. 많이 와글와글 쪽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 더 해보죠. 아이고, 2001.86 조금은 더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동양중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장에서 또다시 2000 위에서 움직이는데 개인들은 오늘도 파느라 정신없네. 운수장비 쪽 기관이 강력하게 사주니까 이때 오히려 팔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그 강력한 매도, 뭐 한 2700억, 800억 가량의 순매도가 나오고, 개인 쪽에서 한 1400억,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쪽에서 지금 오후 들어서, 그러니까 11시 30분 이후로 해가지고, 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어느 정도 상당히 좀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원활하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일에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했던, 매도 포지션이 오늘 정리가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갖다 유발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악재, 글로벌적인 악재가 깔려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변동성 자체는 대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그 쿼드러플 위칭데이에 따르는 하나의 변동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화요일입니다만은 이제 목요일 당일 이 변동성이 좀 상당히 좀 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상승세, 뭐 미국 증시하고는 좀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흐름 자체가 그러한 흐름을 좀 예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러한 이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여러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만은 강세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장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흐름 자체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실적이 받침이 되는 그러한 이제 업종과 그리고 이제 그 종목 위주로 탄탄한 그 상승세, 그리고 지지 기반, 그 하반 경직성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염려를 갖다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많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러한 업종으로서는 이제 철강 업종이라든가 완성차 업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종, 그리고 조선 중공업, 이런 쪽이 하나의 그 운수 장비 쪽이 되겠죠. 이런 쪽과 금융 쪽, 그리고 반도체 쪽, 특히 이제 부품 업체들이죠. 이러한 쪽이 이제 핵심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 기반을 확보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크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빠질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그 하방 뭐 지수의 라인 뭐 박스권 하단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1920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인 그 이 하단 부위는 1950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고요. 상단 쪽으로는 2000 한 20, 30포인트가 이제 그 상단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러한 그 핵심 업종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수는 박스권, 그리고 혼조세 양상의 종목별로 수익률 게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그 전략, 뭐 앞서 말씀을 드린 지수 관련 대형주 쪽 같은 경우는 그러한 핵심 업종으로 붙대, 이 테마 쪽 여전히 뭐 핵심 그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작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쪽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몰레드 관련 부분이라든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이러한 업체들로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 저점 부위라든가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몰레드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장비 자세하게 종목까지도 좀 전에 노란 글씨로 한번 보여줬었는데요. 이것이 조금 마이너스권에서 잡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 최일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 이 종목 가운데 하나 둘 모습을 좀 드러낼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전장석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IT 부품 쪽하고 맥이 역시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일종 팀장님의 지금 현재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 AS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호텔신라부터 넥센타이어, 그리고 보험주 하나, 그리고 IT의 또 작은 종목 이미 하나 들어와 있네요. 루멘스, 그리고 두산중공업. 예, 두산중공업이 어제 30% 정도 적지 않은 비중으로 처음 편입이 됐는데요. 수익률로만 따져볼 때 루멘스 역시 IT 작은 종목이라 그런지 이쪽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포트폴리오의 구성 자체를 갖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은 뭐 이 호텔 신라 쪽 뭐 내수 쪽이 되겠죠. 뭐 이런 쪽도 이제 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동차 쪽 그리고 이제 그 금리 인상 관련해서의 그 보험주 다른 보험사들 특히 이제 그 삼성 화재라든가 그리고 동부 화재라든가 뭐 현대해상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조금 바닥을 찍는 듯한 탄력성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LIC 손해보험 같은 경우 조금 더디게 움직이는 부분이 현재로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 전일에 말씀을 드렸던 오늘 움직임 자체에서는 LIG 손해보험은 내일로 연장이 되는 듯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루멘스 같은 경우는 대체적인 분위기가 이 실적이라든가 업황 개선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오늘도 뭐 증권사 한 세 군데 쪽에서 업황이라든가 실적 이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이 신빙성이 높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 뭐 오전 시황부터 굉장히 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실적 발표 즈음을 틈타서 한번 오버슈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중을 좀 작으면서 수익률을 좀 챙기는 쪽이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입니다. 일단은 뭐 올라올 그런 자리 수익률 개념에서는 올라올 수 있는 수익률이 훨씬 크다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포지션을 좀 크게 가지고 가면서 좀 중기로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은 뭐 이 중대형주 쪽으로 포지션을 갖다 조금 확대시키고 이 나머지 이제 한 10%나 20% 정도 가지고는 작은 종목들 가지고 틈틈이 수익률을 좀 챙기는 그런 이제 탄력적인 조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루멘스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그야말로 한 5%가량 급등을 했는데 목표가에 거의 근처까지 왔거든요. 비중 10% 루멘스는 좀 빨리빨리 목표가 더 추가적인 상향 안 하시고 오면 곧바로 파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뭐 10,500원 목표가를 갖다 뒀는데요. 일단은 뭐 오늘 만원 선에서 굉장히 좀 공방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현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 국면은 진행이 안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정도는 종가가 10,0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서 잠깐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물량벽이 상당히 좀 두텁기 때문에요. 10,500원 목표가에서 일단은 털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 매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각에 혹시 추가로 된 종목이 없으시면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추가하실 종목은 없으신가요? 일단은 뭐 전일 뭐 그러니까 뭐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그 두산 인프라코와 그리고 기아차를 갖다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조선중공업 쪽으로 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진중공업과 그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은 포트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진중공업 쪽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영도 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들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직장 폐쇄라는 부분까지 나오고 있는. 는데 그 부분이 해소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격적인 탄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 여전히 뭐 관심 종목으로 같이 편입을 시켜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진중공업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진중공업을 지금 포트에 실으시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면 일단은 좀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약간 애매합니다. 네, 일단은 뭐 관심 종목으로 보시고요. 뭐 일단은 편입 시점은 제가 나중에 교체 매매를 통해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포트에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두산중공업 조금 중기로 끌고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때문에 비중도 30% 정도로 가장 크고요. 루멘스는 한 500원 정도만 더 오르면 정리하실 생각 갖고 계십니다. 10%. 나머지 보험주가 또 10%, 호텔신라와 넥센타이어가 나머지 20%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동양중공증권 출중팀장의 포트폴리오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팀장님과도 이쯤에서 인사 나눌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전문가가 얘기했던 종목 AS 계속해서 이어가는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최병곤 전문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종목 수익률을 보니까 전부 다 플러스네요. 네, 일단은 그 조정 시에 저점에서 자리를 정확하게 잡아서 선침해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는 큰 수익이 발생한 상태는 아닙니다만은요.
시장 자체가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밝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주식을 좀 들고 가서 좋은 흐름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타이밍을 잡고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끌고 가지 못해서 수익을 놓쳐버리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시켜서 계속 좀 잘 대응을 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일단 옆에 보니까요, 뭐 수익 다 플러스고 가장 좋은 게 서울 반도체인데 전부 다 일단은 지금 털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유 의견 주셨는데 제일 좋은 서울 반도체 얘기부터 짧게씩 좀 다 들어볼까요? 예, 서울 반도체부터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력한 상승세를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장이 조정을 줄 때 주가가 별로 빠졌던 게 없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이제 꾸준하게 상승세를 탔던 분위기가 있고 또 그런 것이 지금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서히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SFA라든지 덕산 하이메탈이라든지 루멘스 같은 선발 그 LED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시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파괴력이 큰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집을 해서 끌고 가는 주식들이 결국은 추가 상승했던 케이스가 많거든요. 네. 최근에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벨파스라든지 또 실리콘옵스 같은 종목이 그런 케이스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주봉 화면에서 보시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작년에도 주가가 큰 변화가 없었고 올 초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만은 작년 말부터 이 서울 반도체의 성장성을 보고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황적으로 개선만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낙폭 과대의 어떤 의미로 담으셨던 종목 한 세 종목 정도 있잖아요. 그 종목들에 네네. 대한 AS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개인분들 중에 낙폭 과대 종목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예, 사실 낙폭 과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들께서 사실 접근하는 것을 많이 바라보는 계시지만 실제로 접근하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정확하게 매수 포인트, 즉 반전 포인트를 잡지 못한다면은 손실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주식 격언에서 떨어지는 칼날은 받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타이밍을 잘못 잡게 되면은 떨어지는 칼날을 받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이론적인 바탕이라든지 기법의 방법을 배우시고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것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강좌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방송을 열심히 보시면은 거기에 분명히 답은 있습니다. 자, 하나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한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가가 박스권을 오랫동안 행보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8월, 9월, 10월, 11월 정도에 여기 박스권을 오랫동안 행보를 했었고 그 가격대가 굉장히 견조한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도 결국 바닥권을 거기서 잡고 돌아선 것이죠.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지금 바닥을 잡고 이제 서서히 반등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상승세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공략을 지금이라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눌림목을 줄 때나 아니면 오늘처럼 눌렸다가 다시 한번 반전 포인트가 들어올 때 자, 한 10분 동안 보시면 금방 표시가 나는데요. 반등 포인트를 새로 잡을 때 그때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이 금방 안 뜨고 있는데 자, 이런 화면들, 이런 포인트들 이렇게 돌았을 때 잡아 들어가시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떨어지고 있지만은 다시 또 눌림목을 거친 이후에 돌았을 때 공략하신다든지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두산도 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같은 패턴인데 이 종목 또한 역시 과거에 여기 저점을 형성했던 가격대가 지금 지지라인에 대해서 반등 포인트를 잡아주고 있는 상태고 시장이 하락을 할 때도 너무 겁을 낼 것이 아니라 저런 지지라인에 도달했을 때는 거기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을 가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처음에는 조금 적은 수익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오르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응을 가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한전 KPS인데요. 한전 KPS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금 현재로서는 바닥을 짚고 돌아서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이 좀 더디긴 하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상승이 약간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더 급반전이 나와주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은 수익 상태니까 좀 더 보다가 상황이 좀 여의치 않고 흐름이 좀 약하다 싶으면은
좀 더 탄력이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약간의 한전 KPS는 조금 더 빠르게 성큼성큼 좀 반등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수익은 다 풀었습니다. 한전 KPS가 포함된 우리 최병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종목 숫자가 꽤 많죠.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현금의 비중이 없습니다. 현대 하이스코, 서울반도체, 한전 KPS, 두산 한화 모두 다 사이좋게 5분의 1씩 20%씩 차지를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수익이 개중에 가장 많이 나고 있는 것이 이제 서울반도체 한 4% 정도인데요. 저희 이전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최병곤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렇게 한정된 시간 안에 얘기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센 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가입을 좀 하시면 우리 최병곤 전문위원으로부터 아주 상세한 종목 AS 언제나 함께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신방송에서 계속해서 대응 전략 짜 줄 거고요. 저희도 마감 앞두고 AS 이어갈 테니까 우리 최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에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AS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기관이 강하게 사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조금 덜 사니까 곧바로 코스피는 2000을 내줬습니다. 종가상 2000포인트 안착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슬그머니 드는 2시 31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작할 텐데요. 상담 풀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언제나 함께하죠. 오늘은요, 동양총금증권 부평지점에서 박현상 대리가 나와주셨고 HMBS의 김동희 팀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왜 이렇게 목이 잠기셨어요? 오늘 시장도 분위기도 좋은데. 자, 오늘 빨간색 유로 넥타이를 두 분 다 메고 오셨습니다. 제 옷도 오늘 빨간색인데 여러분들 종목도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분위기가. 자, 먼저 샘플러스 와글와글 쪽으로 약속해드린 대로 먼저 종목 보러 가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분의 종목을 좀 볼까요? 자, 많은 분들이 좀 올려주셨는데 그래요. 스탁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요. 시그널 정보통신 좀 봐주세요 하셨네요. 12,600원일 때 샀고 100%입니다. 라고 하셨었는데요. 자, 시그널 정보통신 지난해 한 말에 이렇게 상장이 된 새내기 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IT 부품주. 네, 그렇죠? 연성 인쇄회로 기판 만드는 쪽인데 오늘 현재가는 어떻습니까? 이분은 100% 전부 다 이 지금 종목에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을 해오면서 계속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그건 좀 이따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그널 정보통신. 아시다시피 TRS, 공용통신장이 만드는 업체고 기본적으로 주식이 신규 상장을 할 때는 그때 영업이익은 가장 좋을 때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다음 장세, 그 다음 분기 영업이익이 좀 더 높게 뜨게 된다면은 다른 종목들처럼 상한가를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요. 아시다시피 수급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급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이야 보시는 화면에서는 최근 수급이 나올 텐데 상장할 때 당시에 수급을 살펴보면은요. 일단은 첫날 보시겠습니다. 1월 24일날 개인이 55만 주를 좀 팔았고요. 아니 55만 샀고요. 31만 주를 손절을 쳤습니다. 기관에서. 네. 아시다시피 그 청약에 참여했던 기관들도 어떤 일부 물량을 차익 실현하고 나왔다든지 혹은 손절했을지는 얼마에 받는지 아직은 모르는 얘기이긴 하겠지만은 개인들의 물량이 55만 주 이상 들어 왔다라는 점에서 그 중간에 보시면은 개인들이 큰 손절매는 없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물량은 좀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일단은 수급적으로 악재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트로 다시 같이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지금 차트에 보시면은 주식쟁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원형 바닥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들 수 있겠지만은 이 중간에 나올 수 있는 조금 조금의 수급상의 악재를 견딜 수 있을까 아닐까
하는 어떻게 보면 양날에 좀 칼날을 같이 갖고 있다는 생각을 예. 좀 들고 있고요. 일단 사신 가격대가 12,600원 정도, 지금 현재가는 1,700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씩 10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좋은 종목을 갈아타신 절 가능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아직까지 원형 바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수급 자체도 그렇게 썩 아직까지는 개인들 물량이 나와서 양반의 칼날을 나타내고 있을 상황에서는 조금씩 물량을 덜어내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물을 탈 때도 그 종목이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떨어질 때 물을 타시는 거고요. 오를 때보다는요. 그리고 종목이 어떻게 보면 좀 수급상에서 좀 칼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오를 때 물량을 조금씩 덜어 가신다면은 오를 때 일부 물량을 축소하신다면은 100% 비중에서 20%만 물량을 좀 매도를 하셨어도 계좌상에서 큰 매도에 대한 잔고 마이너스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주식도 역시 심리 게임이라는 걸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계속 아직까지 차트는 무너지 않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씩 올라가면서 일단 12,6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가능해 보이긴 하지만은 일단 수급에 대한 악재가 어느 정도 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익 실현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게 된 전략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뭐 박현우 대리님께서 거의 새내기 주 전문 AS 해주시는 분 같은 느낌이 자 시그널 정보 통신 올라올 때마다 일단 조금씩 정리를 물량을 하자 100% 조금 부담스럽다 수급에 대해서도 조금은 예,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엔 주식 고수를 향해라는 분이요 고수 되시면 여기 옆에 좀 앉아주십시오. 진성 TC를 물어오셨는데 1,200원에 사셨고 70% 오늘 놀라운 것은 이분이 들고 계신 이 진성 TC가 이미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650원인가요? 850원인가요? 일단 추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제 팔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진성TC 동사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비중이 70% 정도로 해서 좀 강하게 붙으셨는데요. 동사의 업황 자체가 건설 중장비 쪽에 대해서 특히 하부 주행체 부품에서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실 전문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에 6일 연속으로 순매수로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 긍정적인 측면인데요. 오늘 상한가 안착되고 있는 측면이 지금 상한가 잔량이 한 3만 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풀린다라면 전량 이익 실현을 일단 하고 다시 한번 재차 공략하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차트로 보면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자회사 상장한다 그래서 상한가 간 건가요? 네, 일단은 그 부분에도 직접적인 시너지는 어제 뉴스로 필두가 되어 있는 시점인데요. 그 부분에 긍정적으로, 즉 키코 손실 문제에서 문제가 생겼던 진성 TEC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중국 진출의 자회사가 코스닥에 상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매출 증대에 다시 한번 성장 동력을 실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저점에는 9,400원대 부근 그리고 직전 고점이 12,000원대 부근이었습니다. 12,000원대 부근에서 돌파 여부가 계속해서 타진하지 못하고 성공을 못했는데요. 자, 지금 세 번째 돌파에서 이탈을 좀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지하려는 힘이 9,400원대에 강한 힘이 좀 발생됐는데요. 이 측면에서 바닥 따지기가 올라와지면서 저점 부근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던 형국에서 21선을 안착을 하면서 거래량이 적당하게 수반이 되어지면서 강한 상승 모멘텀을 오늘 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가 부근에서 한번 체크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잔량 자체가 34,000 주 정도 잔량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오늘 풀린다라면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을 극대화하고 난 다음에 재차 다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차트상으로 분봉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1시가 다 돼서 급등 양상 이후에 바로 상한가가 닫히는데도 살짝 풀리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다면 대략적으로 한 12,400원의 이탈이 강하게 매도가 차익 매물이 소화되지 않는다라면 출회되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홀딩해서 보는 측면인데요. 이렇게 강한 상승을 해서 신고점을 돌파한 그것을 또 상한가로 돌파했을 경우 추가 상승 랠리가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2,000원 돌파를 강하게 돌파를 안착을 했고 오늘 상한가에 안착했다는 점. 하지만 상한가 잔량이 34,000주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네네. 오늘 거래량이 터진 수반했을 때 아주 미비하다는 측면이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풀렸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12,400원을 이탈할 때 매물이 같이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그건 전량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왔다가 재차 공략할 만한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풀리고 나서 12,000원대를 강하게 지지하고 그쪽에서 기간 조정을 받는다면 또다시 한번 공략해볼 만한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언뜻
다 팔아서 좀 수익을 극대화한 다음에 재진입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와글와글 또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인생 한방이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닉네임 쓰신 분의 종목이네요. 강원랜드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 한방을 강원랜드에 걸기에는 지금 강원랜드 분위기가 썩 좋지 못한데요. 3만 500원에 사셨고 30% 정도 비중인데 2만 3천원까지도 갔다가 지금 겨우 회복한 것이 2만 5천원대입니다. 언제쯤 매수가인 3만원 근처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인생 한방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참 글쎄요. 비교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라다이스는 신고가를 내고 리포트도 나오는 족족 좋은데 강원랜드는 왜 이런 건지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인생 한방을 거졌는데 30% 비중을 실으셨다는 거는 그나마 그래 주식시장에서는 살아남으실 확률이 높다라는 걸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이라는 거 절대 한 종목에 다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계속 어떤 분이나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2월 초에 그 저희가 설 연휴가 있은 다음에 강원랜드가 코스피 종합지수 하락과 함께 같이 크게 좀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형주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낙폭과 대주로 지금 살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계속 좀 시장에 문의가 좀 있는 것에 불구하고 자 강원랜드 보시면 아시다시피 2만 8천 원 고점에서 지금 2만 5,800원, 2만 6천 원대면요 크게 빠지지 않은 겁니다. 수급까지 같이 살펴보시면은요 그 이유 자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2월 초에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2월 8일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이나 아시다시피 그때 그 좀 기억하기 싫은 설 연휴 다음에 종합 증시였는데요. 일단 그때 정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가 어느 종목이나 같이 다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수급을 같이 살펴보시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차트도 역시 같이 살펴보시면은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시점부터는 아시다시피 이제는 차트가 꺾이지 않고 점차 상향세로 들어왔다. 강원랜드라는 종목에 대한 매매 포인트는 외국인이 살 때는 홀딩을 하셔서 절대 손절을 치지 말자라는 교훈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종목마다 외국인 수급이 우세를 하느냐, 기관 수급이 우세하느냐, 시장 참여라도 같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판단은 외국인 수급이 있을 때는 강원랜드는 절대 빠질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는 아직까지 홀딩을 하셨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언제쯤 매수가가 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다.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최근에 고점 자체 2만 8천 원 정도가 됩니다. 2만 8천원을 차트가 우상향을 하면서 강하게 뚫을 것 같은 차트가 보일 때는 전고점 부근인 3만원까지 추가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외국인들이 크게 주식을 사는 경향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최근에 뭐 평창에 대해서 동계올림픽이 된다 안 된다라는 살짝의 테마성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테마에 대해서 좀 빠지는 경향이 있으면은 바로 좀 모멘텀 짙은 모멘텀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손절을 치고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간에 수급이 어그러져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홀딩에 대한 견해 유지할 수가 있고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으니까는 전 저점 부근인 지금 한 2만 4천 원 정도 부근까지 빠지게 되면은 실적 체크 한번 하신 다음에 추가 매수도 역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외국인 들어오고 있는데 팔 이유 없겠다라고 하셨었고 일단 3만 원까지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24,000원대 추가 매수 하실 생각 있으실 때 다시 한번 와글와글에 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름대로 뭐 명확하게 또 강원랜드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그림 같은 집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의 그림 같은 종목 에이블CNC 한번 볼까요? 자, 중국주 얘기가 이제 스리슬쩍 나오면서 에이블CNC도 저희 상담 종목으로 올라오는군요. 21,000원에 사셨고 30% 정도 비중.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요. 최고가일 때 팔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현재가가 조금 매수하신 가격보다 한 천 원 정도 더 위인데 팔고 수익을 좀 챙길까요? 하셨습니다. 최고가가 26,000원까지도 갔었네요. 네. 일단 에이블CNC 같은 경우는 동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여러분들 특히 여자 우리 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화장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내 브랜드 샵 쪽에서 1, 2위를 더 페이시아과 함께 앞다퉈서 다투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출시했던 진동 마스카라 같은 경우 초기 총판이 바로
품절되는 현상까지 품귀 현상이 좀 발생됐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특히 화장품주들이 중국 긴축과 더불어서 내수주의 강화를 필두로 했을 때 중국 쪽에 진출해 있는 화장품 매출 드라이브가 좀 약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를 좀 하면서 단기적으로 하락을 좀 맞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흔적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필두로 했을 때 외국인의 매도 지분이 조금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이 조금 우려스러웠는데요. 일단은 지금 차트를 기술적으로 보면서 더 홀딩하자 그리고 좀 더 높은 가격에 이익 실현을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게 조금 복잡스럽게 보실 수 있겠지만 일봉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만 원대 부근에 대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돌파를 못하고 시도를 해서 다시 한번 기관과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재차 강한 거래량을 수반과 함께 돌파해서 안착을 좀 했는데요. 그러면서 재차 다시 한번 횡보를 하고 난 뒤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2만 6천 원까지 올라가는데 그 갭이 매우 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최근 들어서 하락했을 때 또다시 지난 고점으로 인식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지하는 형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고 현재 안착해서 올라가려는 힘이 붙여지고 있다는 측면일 때 앞으로 향후 흐름은 우리가 다 지우고 살펴본다라면 우상향으로 열릴 확률이 조금 더 높게 되는 확률 게임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네. 주봉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주봉상에서 거래량이 수반되는 점 저점을 높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래량이 완벽하게 매도 부분에서 주봉으로 본다면 죽어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이제 매물 소화가 거의 매도 진정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단기 목표가 했던 2만 4천 원대 부근을 한번 돌파를 강하게 하는지 여부를 한번 타진해보고요. 그것이 안착이 된다라면 직전 고점 부근까지는 더 홀딩해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만 4천 원 뚫으면 그때 그때 팔 걸 했던 그 가격인 2만 6천 원 다시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2만 4천 원 벽 넘는지 한번 보자고요. ABLCNC 저희 한번 봤고요. 자 이번에는 비트 컴퓨터를 한번 볼까요? 주식 초보자 초짜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4,600원에 샀다고 하셨고 30% 정도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가격은 오늘 4% 이상 급등하는데도 4,300원대 후반입니다. 헬스케어 테마이기도 한데 비트 컴퓨터 최근의 흐름은 아주 썩 나쁘진 않았었는데요. 예, 뭐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저점을 조심스럽게 높여가는 일단은 아직까지 추세를 깨지지 않은 차트라고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컴퓨터 한 단어로 정의를 드리자면요. 아시다시피 끼이는 주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3분기에 69억 매출액이 나왔는데 영업이익 8억. 영업이익률 1% 정도 남짓들 얼마 네. 되지 않은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이 회사가 앞으로 영업이익이 좀 더 좋아지겠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소위 테마성 US케어 사업 진출이라든지 삼성 모바일 병원 서비스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예, 에너지 탭에 뭐 같이 납품을 한다고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진위가 되었던 안 되었던 그 뉴스가 나왔던 날은 크게 양봉이 다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양봉이 꺼진 즉 양봉이 음봉이 양봉을 감싸는 즉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그 추세를 또 깨는 저점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가기는 쉽지 않네요. 네, 좀 많이 힘들고요. 예. 그렇다고 저희식 용어로 이거를 손절을 치자니 한두 달 더 뒤돌아서 보면은 정부에서 어떤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헬스케어 테마가 다시 또 급등을 하고 있고요. 버릴 수도 없고 예, 정말로 손절 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기도 끼이는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직까지 여러 차트를 살펴보니까는 헬스케어 테마가 꺼진 것 같은 느낌은 들지가 않습니다. 같은 논리로 비트컴퓨터도 아직 저점을 조준적으로 높여가는 상승 구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신 4,600원 정도의 가격 자체는 손이 내일이라도 갈 수가 있고요. 하지만은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4,500원이 다시 뚫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물론 뭐 전문가가 뭐 이렇게 하루 이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일단 거래량이라는 차트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시장 참여자들, 개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10년, 20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까지는 역시 지지해서 올라간다. 지금 차트는 괜찮구나라고 느꼈을 수다 있는데 갑자기 지금 차트에서 확 무너졌다라고 내일 나오면은 바로 손절이 나오게 됩니다. 예, 나중에 사지 뭐. 그러면은 다음 저점은 3,700원이다. 이때 다시 사지 뭐. 혹은 다시 깨지면은 또 역시 3,200원이다. 즉 시장에 대한 판단은 수급에 따라서 여전히 정확합니다. 즉 지금 입장에서
그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을 것 같을 경우는 일단은 홀딩을 하셔가지고 4,600원 이상 가격까지 일단 걸어놓으신 전략이 가장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요,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은 3,700원 전후로 하는 다시 지지선까지도 한 번 더 보시고 보시고 다시 같이 매매를 하시는 전략. 좀 트레이딩 전략이 가장 유효하고요. 좀 주식 초짜보다는 좀 고수분들이 많이 하시는 종목이라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을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두 분의 전문가, 지금 이제 종목에 대한 AS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김도영 팀장님께 AS를 받아볼 종목이 오늘 코덱스 인버스라고 들었는데, 이미 이 종목은 1월 24일 날 편입을 하셔서 7,800원 목표가를 도달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예. 일단은 인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시장의 급락, 리비아 사태 때문에 급락을 좀 맞았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제를 못했던 측면에서 다시 한번 부각을 좀 시키고자 언급을 좀 드리도록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먼저 화면을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인버스 같은 경우는 시장 하락 부분에서 똑같은 한 배 배수만큼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현재 보시는 것이 바로 피보나치 조정대 부근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준가를 가지고 나서 고점 부근에 연결을 시켰을 때입니다. 보시는 것이 신기하게도 고점 부근에 대해서 섬때마다 항상 돌파와 지지 저항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측면에서 현재 오늘 수급적인 측면 아주 양호하고 시장이 좀 더 위로 갈 수 있는 힘은 강합니다. 하지만 재차 이 부분에서 안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번 주에 만기로 들어올 수 있다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포트폴리오에 투매에 동참하지 말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측면을 일단 어떻게 한다. 비중 쪽에서 인버스에다 태워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급락 맞을 때는 그쪽에서나마 일부라도 이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버스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코덱스 인버스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박현상 대리님의 종목 AS를 들어봐야 되는데, 자, 2월에 들어서 얘기하셨던 두 종목, 하나케미칼하고 동국제강 모두 다 한 7%, 4%씩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자, 하나케미칼 먼저 수익도 좋은데 한번 AS 들어가 볼까요? 네, 하나케미칼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35,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시고요. 근데 그 중간에 리비아 사태가 터졌죠. 그래서 33,000원 정도까지 좀 빠졌다가 다시 시장 상승에 따른 상승분의 의미로 최근 수급을 같이 살펴보시면은 기관 수급이 좀 돋보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제와 오늘 즉 계속 기관 수급이 누적되고 있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파는 그 수량보다는 기관이 사는 수량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상향에 대한 수치, 그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4만 1000원에 대한 목표가까지 계속 유지를 시켜드려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동국제강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동국제강은 1차 저번에 말씀드린 목표가는 4만원까지 딱 한 차례 도달했다가 다시 빠지게 되는 37,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의견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37,000원 부근에서 한 2% 정도 빠진 가격이긴 하지만은 지금도 역시 60일선이 맞닿아 있는 35,000원대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는 생각까지 역시 들고 있고요. 동국제강은 아시다시피 수급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번갈아서 같이 들어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수급이 빠지지 않는 종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국제강 역시 1차 목표가 4만원까지 목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4만원을 강하게 상승하게 된다면 2차 목표가 42,000원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 꼭 홀딩을 하셔가지고 추가 상승에 대한 수익도 역시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한화케미칼 한 41,000원, 동국제강도 한 42,000원까지도 좀 더 좋게 목표가를 위쪽으로 끌어올려 잡아주셨습니다. 자, 코덱스 인버스가 조금은 불투명한 결론이었었던 것 같아서 아주 짧게나마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한번 그렇게 수익을 좀 재밌게 내셨지만 네. 어떤 일정한 규칙 같은 게 아까 선을 많이 그려보셨을 때 네,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오늘 종가에 대해서 고점을 인식했던 부분에 또다시 한번 강한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만기가 내일 모레로 다가왔던 시점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때 지금 현재 7,830원 정도에서 비중을 한 5%를 진입을 좀 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 하락 부분에서도 빠져나오는 전략을 한번 써보겠는데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아주 짧게 잡아서 8,000원에서 8,200원대 최대 목표치를 8,2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겠고요. 손절가 역시 아주 짧게 7,4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측면인 부분에 단기적인 시장의 악재 속으로 하락 부분 측면을 가져가는 포인트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월 24일 날 이미 코덱스 인버스로요 시장 상황 보면서 아주 재밌게 수익을 이미 한 4% 가까이 냈던 종목.
종목인데 일단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이 종목은 정리됐다고 보고 오늘 새롭게 종가에 7,800원대 진입해서 8,200원까지 수익 낼 수 있는지 한번 변동성 장세에서 코덱스 인버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화케미칼 그리고 동국제강 들고 계신 분들은 쭉 조금만 더 들고 계셔보십시오. 이상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이쯤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현상 대리, 김도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동시호가 접어들었는데 오늘 2000포인트 종가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 반등 정도 나왔다면 어제장 깨끗하게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상승이 많이 됐던 업종 가운데서도 조금은 소외된 IT가 약간 아쉬운데요. 자, 일단 장 끝나고 저는 2부로 자세한 오늘장 특징까지 추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